자, 4월 17일 밤 8시 줌 생방에서는 지난 7개년 동안 있었던 지방직에 나온 업법 영장 문제를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선택지 하나하나를 보면서 아 이건 뭐에 대한 거고 이건 뭐에 대한 거고 요 대목을 좀 강화를 시키셔야 됩니다 등등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다 이거죠. 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릴 거냐면요. 사실 이 속에 23지방직 영어에 나올 바로 업법 영장 문제의 단서가 들어있다 이겁니다. 그래서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코칭을 할 겁니다. 요 대목, 요 대목, 요 대목 강화시켜라. 그죠? 그러면 그 대목을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또 해보셔라 이거죠. 그러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. 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는 영어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받을까? 그죠? How to study, 공부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작년 지방직 기출 어법 문제죠. 요거 선택지를 보시면 4개가 있는데 이 선택지 하나하나 왜 틀렸고 어떻게 고쳐야 되고 이건 왜 맞았고 등등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법적인 거 총괄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. 영작도 마찬가지고요. 그리고 독해 지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이런 것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죠? 등등 이것들을 갖다가 슬쩍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기간 동안에 뭘 보강을 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. 예를 들면 뭐 제목 달기 문제 같은 경우도 여기만 읽으면 답이거든요. 근데 실제로 선생님이 요 독해 지문을 대할 때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다 하면서 독해 기술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거든요. 근데 백날 말씀을 드려도 이렇게 확대를 시켜서 보면은 요 대목인데 요 대목을 해석을 잘 못하더라 이거죠. 해석을 제대로 했을 때 필자가 무슨 얘기하는 건지 탁 들어오거든요. 그랬을 때 정답지가 보이는 거예요.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위에서부터 그냥 소설을 씁니다. 위에서부터.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. 사실 영어 준비를 제대로 하시면 20문제 푸는 시간은 20분이 채 안 걸립니다. 근데 잘못하기 때문에 30분, 40분이 걸리는 거예요. 그래서 다른 과목에게 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. 이번에는 영어 때문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.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한번 좋은 인연 맺어봅시다. 4월 17일 밤 8시에 화이팅입니다.